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공부할 건데, 어펜드 메소드는 해당하는 요소 안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DIV죠. DIV 안에 사실은 이미지만 들어가 있어요. 이 BI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데, 텍스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블럭 잡혔는데 보면 스프링이라는 이 텍스트가 있죠? 이것이 추가되는 것을 어펜드 메소드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롬 브라우저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리고 검사를 누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검사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엘리먼트가 있고 콘솔이 있고 합니다. 그 중에서 태그를 보려면 엘리먼트를 누릅니다. 자, 엘리먼트를 누르고 이 바디 부분에 이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해요. 자, 다시 섹션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DIV의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해요. 자, 이미지가 현재 요 BI이고, 이미지고, DIV 안에 어펜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펜드라는 거는 요소 안에 컨텐츠의 맨 마지막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된다는 건데,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DIV 안에 맨 요소의 맨 끝에 스프링이라는 그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업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섹션의 아이디는 스프링이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DIV에 새로운 컨텐츠가 어펜드 될 것인데, 현재 DIV에는 이미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BI, 그 동그란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append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소의 맨 마지막에, 여기에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는 건데, 스프링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일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시트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jQuery 마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에서 무엇을 클릭하면 아이디가 스프링인 요소 안에 버튼이 있다면, 그것을 클릭한다면 함수가 동작합니다. 함수가 동작해서 요소 아이디가 스프링인 요소 하이의 DIV의 안쪽에서 어펜드가 됩니다. 어펜드라는 거는 요소 안쪽에 있는 컨텐츠의 맨 마지막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됩니다. 자, 텍스트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SPLING라고 하는 텍스트가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DIV 안에 이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맨 끝에 새로운 텍스트가 추가되는 거죠. 클릭. 자,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추가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펜드를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요소 안에 요소 끝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